하늘아. 아빠랑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할까? 하늘아,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혹시 아빠한테 미안해서 그래? 내일 엄마 집에 갈래. 어? 내일? 다 됐네. 이제 그만 자야지. 오늘은 같이 자요. 내 방에서. 그래, 그러자.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안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절 모르는 아들 있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하느라. 아빠 혼자 남겨두고 영영 어디 다 잘 챙겼어? 빠뜨린 거 없고? 네. 혹시 빠뜨린 거 있나 아빠가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그래. 잘 가, 하늘아. 꼭 멋진 프로골퍼 되세요, 아빠. 하늘이 지금 저녁도 안 먹고 방 밖으로 나오질 않아. 빨리 좀 들어와. 어머니 아버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셔. 너 왜 이렇게 속을 썩여?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면서? 너 엄마 괴롭히려고 일부러 이래? 이러려고 엄마랑 살겠다고 한 거야? 이거는 저 먹으라고 어제 끓여놓으신 거죠? 네. 냉장고 뒤져보니까 잣이 있길래 잣죽 좀 써놨어요. 엄청 고소한데요? 잣죽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정말 병원에 안 가봐도 되겠어요? 아, 그럼요. 어서 드세요. 반찬은 좀 부실하지만. 솜씨가 좋으세요. 프로주부 구단한테 칭찬드리니까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는데. 정말 맛있어요. 쇼핑몰 정말 잘 생각한 것 같아요. 저도 일이 정말 즐거워요. 거봐요. 일이 즐겁다는 건 그 일이 바로 연희 씨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잘할 수 있는 일이란 뜻이에요. 저도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아 참, 재경 씨.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부탁이요? 얼른 와. 하늘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가자. 한재경 씨! 무슨 짓이야? 당신이 여기 왜 있어? 하늘이가 전화가 안 되던데 어떻게 된 거야? 번호 바꿨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대체 왜? 그쪽이야말로 왜 이래? 내가 뭐 어떻게 하자고 온 거 아니야. 그냥 잘 있는지 먼발치에서나마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어서. 당신 이제 하늘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니까 관심 꺼, 제발! 오랜만이네, 형이랑 같이 술 마시는 거. 받아 한 잔. 무슨 일 있어? 사는 게 왜 이렇게 허무하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나랑 결혼만 하면 모든 게 완벽할 줄 알았는데 나 요즘 조금도 행복하지 않아요. 완판? 어, 알겠어. 고마워. 야, 완판이래? 정말? 어, 그러게. 나도 믿기질 않아. 이제 가능성을 봤으니까 정말 엄마 쇼핑몰을 열자. 아무리 그래도 방 안에서 몇 벌 만들어서 어떻게 쇼핑몰을 열어. 사무실도 하나 없이. 믿을만한 사람이랑 동업하면 딱인데. 내가 치킨집만 아니면 같이 하겠구만.
야 맞다 하늘 아빠. 아니 저 자기 씨랑 같이 하면 어때? 뭐? 회장근계 파열이네요. 더 이상 골프 선수로서 생활은 불가능할 겁니다. 신이 날 버렸나 봐요. 더 이상 골프 할 수 없대요 저. 하늘이랑 한 마지막 약속이어서 꼭 해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났네요. 재경 씨가 가장 바라는 건 나중에 하늘이 만나면 멋진 아빠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꼭 골프선수로 성공하는 것뿐일까요? 하늘이가 바라는 멋진 아빠가 꼭 성공한 프로골퍼만은 아니잖아요. 현희 씨. 나 좀 도와줄래요? 네? 우리 동업해요, 한재경 씨. 그 마음은 고맙지만 연희 씨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을 거예요. 머리를 좀 식히고 싶어서 잠시 서울 떠납니다. 그동안 희망이 좀 부탁할게요. 공장은 해결됐어요. 수량은 적지만 맡아주겠대요. 정말 잘 됐죠? 답장은 안 해도 되니까 읽기만이라도 해요. 여기 돌아가는 상황 매일매일 보고할게요. 잘 됐네. 정말. 아 연희 씨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완전히 뭐 의상 디자이너실이에요. 와 진짜 좋죠. 너무 잘 꾸몄다니까. 우리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너무너무 축하해. 아유 엄마 때문에 우리 딸이 고생했지 뭘. 가장 앞에 있는 잔들 드시고 제가 건배사 하겠습니다. 도연이의 쇼핑몰 DNH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위! 아, 저도 같이 건배해야죠. 재경 씨. 연희 씨.